시간에는 25쪽에 서술어의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로 넘어갑니다. 서술어의 이해. 자, 수로라 그러면 아주 쉬운 말로 이야기해서 동사를 가리키는 거죠. 동사. 자, 동사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머릿속에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서술어 그러면 동사입니다. 자, 동사는 절을 만든다 그랬죠. 클로즈를 형성한다. 자, 두 가지죠. 주절을 만들 수 있으면 S1, V1으로 표시하고 종속절은 접속사가 먼저 나오고 S2, V2. 자, 그러니까 결국 서술어 그러면 뭐냐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 절을 만드는 동사를 우리가 가리키는 건데, 자, 쉬워요. 일단은 am, are, is, was. were가 들어가면 일단 수로가 됩니다. am, I, is, was, were. 그 다음에 do, does, did가 보여도 일단 수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will, shall, can, may, must 이렇게 들어가도 일단 수로입니다. 과거형으로 would, should, could, might 또는 have to 또는 ought, 자, 또는 used 이런 게 들어가도 일단은 수로입니다. 그 다음에 have, has, had 이런 게 보여도 일단 수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눈에 보인다 그러면 수로라고 할 수 있고요. 주절의 동사라면 앞에 종속 접속사가 없을 것이고 종속절이면 접속사가 보이겠죠. 자, 그러니까 눈으로 금방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수로는 이런 게 가장 기본적으로 형성이 될 것이고, 자, 여기에 또 이렇게 ing가 플러스 ing가 붙어 있어도 좋고 플러스 ed가 붙어 있어도, 동사 ed의 형태가 얘들 뒤에 붙어 있어도, 그죠? 붙어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렇게 must나 don't, doesn't, didn't에서 not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뒤에도 이렇게 not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역시 이렇게 원형이 붙어 있겠죠. don't 원형, doesn't 원형, didn't 원형, will not 원형, cannot 원형, must not 원형, would not 원형.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에는 여기에는 또 이렇게 pp가 붙을 수도 있고 수동으로 따지면 been pp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형태들은 모두 수로의 형태를 갖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장이든지 가장 먼저 주절의 동사를 찾아서 그 주변에 있는 종속절들을 종속절 동사로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바로 문장을 빨리 주부와 술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파트에서는 유니트 1, 독해나 문법이나 항상 맨 처음에 동사를 먼저 찾아라. 동사가 뭐다? 지금 칠판에 제시하고 있는 이런 모양이다. 자, 1, 2, 3, 4 형식 동사 구문 연습해보기. 자, A, 다음 문장에서 직접 목적어를 찾아 밑줄 치고 문장을 해석하라. I asked him how he did it. 자, 여기는 asked, did 이 두 가지가 있는데 how 같은 종속 접속사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뒤에 것은 종속절이죠. 그러면 종속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세 가지로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 중에서 하나를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됩니다. 주절이 반드시 존재하고 종속절을 만든다. 자, 나는 그에게 어떻게 그가 그것을 했는지 물어봤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We need to give them. 우리는 그들에게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To receive a better education.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to receive a better education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기능이죠. 왜? 앞에 있는 opportunity 명사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동사는 need고요. 직접 목적어는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자, 동사 뒤에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2번은 to give가 직접 목적어이고요. 1번은 힘이 간접 목적어, how 이하가 직접 목적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how he did it 이라는 명사절이 직접 목적어이고요. 두 번째는 need의 뒤에 있는 to give가 직접 목적어 되겠습니다. 자, B번 갑니다. 다음 문장에서 주격보호를 찾아 밑줄 치고 해석하라. 1번 Your problems suddenly seem. seem은 불완전 자동사로서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뜻이니까 보어는 simple and insignificant가 됩니다. 너의 문제들은 갑자기 단순한 것처럼 보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simple and insignificant. 두 번째 갑니다. Many young people, 많은 사람들은 are likely to 부정사, likely가 형용사로서 가망성이 있는, 있음직한, 일 것 같은 이런 뜻입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은 to 부정사일 것이다, to 부정사할 가능성이 있다. Surfing the internet, 인터넷을 서핑하는 것을 to reading books,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어는 likely가 됩니다. likely는 형용사예요. 부사 아닙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숨겨져 있는 prefer A to B. 그래서 B보다, 이게 보다란 뜻이죠. A를 더 선호하다. B보다 A를 더 좋아하다. 이렇게 의미가 되겠습니다. B보다 A를 더 좋아하다.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세 번째, When an email looks suspicious. 접속사가 보이니까 종속절이죠. 어쨌든 동사는 looks가 되겠네요. 종속절의 동사는. 이메일이 의심스러워 보일 때 anti-spam technicians, 스팸 차단 기술자들은 check, 동사 되겠고요. owner, 소유주를 소유주, 즉 of the sending address. 그 sending address라는 것은, 자, 소유주가 뭐냐 하면 발신 주소, sending address, 발신 주소의 소유주를 점검하고 검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2번 문장에서 주격보호 likely였듯이 3번 문장에서 주격보호는, 주격보호가 거기서는 looks라는 자동사 뒤에 suspicious, 이게 주격보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격보호는 주어를 보충해 주는 말이니까 동사 뒤에서 보호가 나올 때 이 동사가 불완전 자동사, 자동사의 경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번은 simple and insignificant, 2번은 likely, 3번은 suspicious. 자, 1번 가겠습니다. The strain is hard. hard가 주격보호입니다. 그 긴장감은 참기가 어렵다. hard가 형용사. 그것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어진다. 여기서는 harder, harder. 그로우의 보어 역할을 하는 harder. 이것이 보어 역할을 합니다. 점점 더 성장해 가서 어려워진다. 더 힘들어져 간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번째, She seemed to feel. 자, seem의 보어 역할은 to feel이 합니다. 그녀는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훨씬 더 좋은 느낌을 갖는 것 같았다. After she had gone to hospital, 그녀가 병원으로 가고 난 뒤로 해서, 여기서 seemed의 보어는 to feel이고요. to feel의 보어는 better입니다. better, 구세 비교급 better. 자, 그 다음에 3번. Just as we approach the exit after a game 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뭐 하면서, 뭐뭐 하자마자 곧, just as, 마치 뭐뭐처럼이죠. 우리가 게임이 끝나고 비상구로 접근하면서
I caught the side of Willie Mays 라고 되어 있는데, 자, catch, caught, caught. catch sight of 하면 뭐뭐와 마주친다는 뜻입니다. 나는 윌리 메이스와 마주쳤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바로 보호가 뭐냐라고 보이는데, 사실은 3번 문장에서는 approach는 타동사로서 the exit는 목적어고요. I caught sight of 할 때 catch sight of는 타동사의 동사구이기 때문에 윌리 메이스도 목적어고, 따라서 3번 문장에서는 주격 보호는 없다. 네 번째 갑니다. Poetry provide A with B. 시류는, 시 따위는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What is missing in our own lives?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즉, 자, he experience of imaginative pleasure라고 되어 있는데, 인간이 바로 상상력이 풍부한 기쁨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라는 뜻인데, 그래도 he가 아니고 더입니다. 더, 죄송해요. 더 experience 해서 동격의 experience의 명사가 앞에 나오는 거죠. 보세요. 시 따위는 우리에게 우리의 자신의 삶 속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무엇을 놓치는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준다. 즉 다시 말해 상상력이 imaginative, 그러면 imaginable 상상할 수 있는, imaginative 상상력이 풍부한, 그 다음에 imaginary 상상 속에, 이런 뜻인데, 상상력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에 대한 경험, 그것을 우리가 놓치게 역시 제공해 준다는 거죠.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진정한 의미로 두어야 할지 알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he가 아니고 정관사 더입니다. 더 앞에 거기에 나오는 이 대시는, 얘는 부연 설명이에요. 짧은 게 아니라 긴 거. 길게 넘어가면 대시, 짧게 넘어가면 하이픈인데, 대시는 부연 설명이고요, 하이픈은 연결시킴입니다. 연결시킴. 좌우를 연결시킴. 좌우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the experience에서 보호의 역할을 해줍니다. 자, the first got, 첫 번째 시는 suggested putting. suggest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첫 번째 시는 그것을 under the ocean, 대양 아래에, 바다 아래에 두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들은 그를 향해서 소리를 쳤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호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suggest 뒤에 putting은 목적어, shouted 뒤에 힘은 목적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적용하기 여러분 풀어보시고요. 사형식, 우형식의 구분. 자, 사형식, 우형식 일단 씁시다. 사형식. 자, 뭐라고 했죠? 그렇죠. 주어, 수여동사, 그리고 에게라고 하는 간접 목적어, 을을이라고 하는 직접 목적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 사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오형식, 여러분들한테 누차 강조했죠. 주어 다음에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만 가지고 있으면 삼형식의 문장이고, 이 세 개만 가지고는 의미가 불완전해서 얘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호가 있으면 오형식이라 한다. 이것이 이거하다, 이것이 이거하다는 관계, 이게 이거하다. 그래서 주동주동 관계를 우선 생각해 보는데, 이 뒤에 주동 관계는 능동과 수동 관계도 따져본다 라고 했어요. 자, the three times a month, 한 달에 세 번, 수식어구입니다. 그것은 독자들에게 소식을 가져왔다. 자, brought는 bring의 과거형 동사고, the readers가 간접 목적어, news가 직접 목적어, about the country, 그 나라에 관해서, 그리고 세계의 나머지에 관해서, about the country and about the rest of the world, 이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1번은 bring의 과거 형태의 brought가 간접 목적어 readers와 직접 목적어 news를 가지는 사형식 문장. 두 번째 갑니다. all in all, 그러면 대체로, 일반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대체로 the sea shanties, 그러면 바다 노래, 뱃노래를 가리켜요. 뱃노래는 sailors stay,
선원들의 체류, 머무름, abode, 갑판에 선원들이 머물러 있도록 만든 게 아니라 갑판에 선원들이 머물러 있음을 less difficult, 덜 어렵게 만들어 주었다. 그죠? 갑판에 머물러 있음을 less difficult, 덜 어렵게 만들었다. 오영시 문장이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뱃노래 같은 경우는 힘든 바다 위에서 여러 가지 지침에 있어서 하나의 자신을 좀 더 가다듬고 일을 즐겁게 하고, 그죠? 힘든 거를 좀 덜어주는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갑니다. That accident made. 자, 그 사고는 나의 친구에게 spend 하게 만든 게 아니라 내 친구가 spend 보내도록, 즉 made가 사역동사, friend가 목적어, spend가 to 없는 원형 부정사로서 목적격 보어, 오형식 문장이죠. 주동주동 관계. 그 사고는 만들어 주었다. 내 친구가 그의 인생의 나머지를 보내도록, in a wheelchair, 휠체어를 타고, 불행한 사건. 세 번째가 됐고요. 오형식. 네 번째, Roman emperors, 로마의 황제들은 had snow, 눈을, 역시 had는 사역동사로서 눈을 가져오다, 눈이 가져와 지는 거죠. 따라서 brought는 과거분사입니다. 여기서는 bring, brought, brought. 이때 눈이 가져와 지는 거니까 이런 개념이죠. Snow which was brought, 가져와 지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생략이 돼서 PP 개념으로, 얘는 목적어, 얘는 목적격 보어, 그죠? 수동관계가 성립이 된다, 과거분사를 쓴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결과적으로 거기는 로마의 황제들은 눈을 바로 가까운 산으로부터, from nearby mountains into their palaces, 그들의 궁전 안으로 가져오도록 했다. 오형식 문장. 다섯 번째, through the train window, 기차 창문을 통해서 I could see, see는 지각동사, crops 목적어, 농작물들이 ripening 익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마찬가지죠. see라는 지각동사 뒤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니 ripening, 그래서 ing가 들어가서 현재 분사로서 이게 익어하고 있는, 익어가고 있는, 오형식 문장이죠. 자, 익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으며 나무들이 turning red and yellow, 울긋불긋 변하는 모습을 보았다. 단풍이 든다는 얘기죠. 자, 적용하기 여러분 풀어보시고요. 자, 오형식 동사구문 가겠습니다. 연습해보기. 자, 다음 문장에서 목적격 보호를 찾아 밑줄을 쳐라. self-confidence, 자신감은 makes personal growth, 개인의 성장을 만든다? 개인의 성장이 가능토록, possibly 목적격 보호입니다. 만들어준다. 두 번째, the king, 왕은 명령하였다. 그의 신하들에게 not to play, play 하지 말도록. 그래서 order는 목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입니다. 왕은 명령하였다. 자신들의 신하들에게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은. 그래서 보호는 not to play 되겠습니다. 세 번째, They saw blankets used to keep ice cold. 그들은 보았다. 지각동사. blankets 담요가 사용되어 지는 거죠. used. 목적격 보어는 used. PP가 됩니다. 과거분사. 그들은 보았다. 담요가 사용되는 것을, 얼음을 차갑게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 지는 거죠. 담요로 얼음을 덮어놓으면 얼음이 녹을 것 같지만 얼음의 찬 기운이 바깥으로 전이되지 않으면서 담요가 오히려 얼음을 그대로 머물도록 유지시켜준다는 거죠. B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여 다음을 해석하시오. Adults ask young people. Ask 목투부정사니까 성인들은 요구합니다. 젊은 사람들 따라 따라가도록. 어떠한 기준을, 행동의 기준을. 따라서 오형식 문장이죠.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행동 기준을 잘 따라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they also tell him, 그 어른들은 또한 청년들에게 포기하지 않도록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 너가 정한 행동 기준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들의 어떠한 individuality, 개성을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또한 말한다는 거죠.
just fit in with a group. 즉, 그룹으로 it, 그룹 안에 fit in. 즉, 어떤 그룹과 함께 바로바로 안으로 어울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즉, 그룹이라는 곳에 너가 맞추기 위해 너의 개성을 포기하지는 마라. 그죠? 행동 기준을 바르게 갖추되 포기하지 말고 너의 개성을 끝까지 지켜서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으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바로 보시다시피 tell 다음에 them이 목적어고요. not to give up은 them이 not to give up 하는 거니까 오형식 문장입니다. 뭐뭐에게 뭐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뭐에게 뭐뭐 하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오형식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사역동사 구문 가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목적격 보호를 찾아 분석하고 해석하라. Did you walk suddenly? 이와 같은 작품들은 분명히 viewers, 시청자들이 think and react, 생각하고 반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런 작품들은 분명히. 그래서 make 뒤에 시청자들이 think하고 rest하는 주동주동 관계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 사이에 있으니까 오형식 문장이고요. 2번, he had his left leg broken. 그는 그의 왼쪽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헤브란 사역 동사는 손해를 볼 때도 쓰고 이익을 볼 때도 씁니다. 다시 말해 he had his hair cut 하면 이익을 보는 거죠. 그는 자신의 머리를 깎았다. 근데 지금은 자신의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손해를 보고 그죠? 있는 상황. 그래서 어떠한 일에 이익과 손해가 가미되면 사역 동사 have를 등장시킨다는 거 잊지 마시고 he had his left leg broken. he had his hair cut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2번도 오형식이고요. 당연히 사역 동사 지각 동사는 몇 형식이라 기억하라고 했죠? 오형식. 그러니까 계속 오형식입니다. 자, 3번. I couldn't move the piano by myself. 나는 혼자서 피아노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I got 사역동사죠. Somebody한테 나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get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부정사. To help. 잘 됐죠? 네 번째. Don't let your children. Let 사역동사. 너의 아이들이 make 원형부정사죠. 너무도 많은 소리를 내도록 하지 마라. 두지 마라. 너무 많은 소리를 내면서 jump around, 이리 뛰고 저리 뛰도록 두지 마라. 그죠? 특히 식당에서 이러면, 그죠? 쌈 납니다. 조심하시기 바라요. 비바. 빛을 친 부분에 유의하여 해석하나. You should be careful. 너는 조심해야만 한다. In fact, 사실상, I am afraid that. 나는 유감스럽다. Someone may do something.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하게 될 것인지 유감이다. violent라고 되어 있는 게 폭력적인 이란 뜻이죠. 따라서 someone 누군가가 폭력적인 일을 할까봐 두렵다. 만약에 당신이 그 밴딩 머신을 고정시켜 두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니까 너가 밴딩 머신이 뭐예요? 그죠? 커피 자판기, 음료 자판기 이런 것들을 딱 고정해 두지 않으면 폭력적인 일을 어떤 폭력적인 일을 거기다 해서 문제가 생길까봐 참 두렵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get 다음에 that bending machine이 목적어 fixed가 고정되어지는 거니까 목적격 보호 수동관계죠. 잘 됐습니다. 그럼 사역동사 지각동사의 개념은 여러분 그런 거죠. 보시다시피 뭐 그런 개념보다도 오형식 자체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주어하고요. 불완전 타동사 나왔을 때 여기에 이렇게 목적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이렇게 나오면 이때 여기에 원형 쓸지 현재분사 쓸지 또는 투부정사 쓸지 또는 과거분사 쓸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검증하세요. 능동관계일 때는 이렇게 쓰는데 수동관계일 때는 얘 쓰는 거죠. 자, 무생물 주어로 갑니다. 무생물 주어는 물주구문이다라는 말로도 쓰이는데 항상 우리가 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유나 조건이나 시간, 양보 등으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 거 볼까요? 일리스 하면 얘가 주어인데 질병 때문에
그 사람은 파티에 참석하지 못했다. prevent가 물론 방해금지 동사입니다. 그래서 prevent, mock from ing 구문이지만 주어가 is, 아파서 그는 파티에 못 갔다. 이렇게 씁니다. He, 두 번째, the next morning, 다음날 아침은 found him, 그가 벤치 위에 누워있음을 알았다. 그런 뜻이니까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시간적 개념으로 하면 되죠. 그가 벤치 위에 누워있는 것을 알았다, 찾았다.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간적 개념. 세 번째, Tom's honesty, 톰의 정직은 그가 거짓말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톰은 정직하기 때문에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이유나 조건이나 시간이나 양보 등으로 물적 의문은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빛을 친 부분에 유의하여 해석하라. On recent Harry's poll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해리스 조사는 showed that, 대디아를 보여주었다. 뭐 조사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폴이라는 자체가 어떠한 조사, 그런 뜻이기 때문에 최근 해리스 재단의 조사로 인하여 대절이 증명되었다. 조사 때문에, 이런 개념이 되겠네요. 그죠? 미국의 여가 시간은, 미국인의 여가 시간은 줄어들었다. 거의 40% 지난 20년에 걸쳐서 그 기간 동안 미국 사람들의 소비는 증가하였다. 45%가량. 그래서 45% 다음에 마침표가 없네요. 역시 마침표 찍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완료시제 구문. 자, 완료시제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시제할 때. 그렇죠. 일정 기간의 동작이나 상태를 표시하고자 할 때는 have pp, had pp, will have pp를 쓰는데, 자,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어떤 의미? 경계 완결. 그죠? 경험, 계속, 완료, 결과. 경계 완결하라. 이렇게 보라고 그랬어요. 자, 1번. Africa's black rhino population. 아프리카의 검은 흑, 검은 코뿔소의 population, 개체수는 drastically, 극적으로 has decreased, 감소해왔다. 지난 30년에 걸쳐서 over the last 30 years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수가 감소했다는 계속의 의미가 되겠네요. 그죠? 경험, 계속, 완료, 결과. 그죠? 감소했다. 계속. 두 번째, later, 나중에 나는 알았다. 대디야, 우리가 어떤 차량과 부딪혔음을, 즉, 반대 방향에서 오고 있는 차와 충돌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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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돌했다는 것을. 그래서 had hit는 과거 완료고요. 알았다는 과거니까 먼저 충돌 사건이 벌어지고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뜻이니까 시제도 먼저 발생한 것은 과거 완료. 그 다음에 나중에 발생한 것은 과거. 잘 썼습니다. 어쨌든 had hit는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와 우리는 부딪혔다. 과거 완료. 경험, 계속, 완료, 결과. 부딪혔다. 그죠? 부딪혔다. 어떠한 동작이 완료됐다는 거죠. 완료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I have been to London. Have been to는 뭐라고 그랬죠? 뭐뭐에 가본 적이 있다. 뭐뭐에 갔다 왔다. 나는 런던에 가본 적이 있을 겁니다. 런던에 가게 될 겁니다. Five times, 5번. If I go there again. 내가 다시 한번 거기에 간다면. 그러니까 나는 5번씩 런던에 가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경험인데 한 번만 더 가게 된다면 지금까지 몇 번의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I have gone to London 4 times. 4번 정도 런던에 다녀왔다. 런던에 가본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미래 완료는 현재까지의 경계 완결의 경험 완료 계속 결과를 앞으로 미래 어떤 시간까지 이어서 가져가는 거니까 will have pp로 쓴다. 자, 네 번째, James has been working harder. 제임스는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Since his boss, 그의 사장이 그에게 그의 게으름에 대해서 과거에 경고한 후부터, 자, 어제 했든 한 달 전에 했든 그때부터 과거 시점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은
계속의 의미인데 ing가 있으니까 현재 완료 진행의 의미로 썼습니다. 그래서 완료 진행의 개념으로 썼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갑니다. 특정 전치사와 쓰이는 동사구문. 자, 보세요. accuse A of B. A에게 B를 고소하다, 고발하다. of를 씁니다. 나의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태만함을, 게으름을 accuse, 나무라 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그녀에게 매일같이 전화하지 않으면 나의 게으름, 나의 태만을 소홀함을 나무라 하십니다. accuse A of B, of가 되겠습니다. of를 알아두시고요. accuse A of B. 두 번째, don't expose babies to, expose to, A, expose A to B, A를 B에 노출시키다. 즉, 아이들을 강력한 햇빛에 노출시키지 마라. expose A to B, to가 되겠고요. 세 번째, the lungs function, 폐는 기능을 합니다. 공급하는 기능을 합니다. supply A with B, A에게 B를 공급하다, with를 씁니다. 그 신체, 몸에는 산소를 공급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function이 동사, to 부정사는 목적어, supply A with B 해서 전치사 with. 1번은 of, 2번은 to, 3번은 with. 자, 오른쪽에 B번 가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여 해석하라. You may criticize. 너는 the road and the lights for the accident. 그 교통사고에 대한 이유로 도로와 그 다음에 가로등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너는 교통사고의 책임을 도로와 가로등에 둘지도 모를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according to the statistics,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동차 사고는 일으켜진다. 단순히 부주의한 운전자에 의해서 뜻입니다. 그래서 criticize the road and the lights for the accident 하면 criticize A for B. 자, B에 대해서 A를 비난하다. A의 탓으로 돌리다. criticize A for B 하면 A를 B의 탓으로 하다. 아니면 B를 A의 탓으로 하다. 그런 뜻이니까 이런 거죠. criticize A for B라고 돼 있어요. 자, B를 A의 탓으로 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도로와 가로등의 탓으로 돌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for를 쓴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기초 수능 문법 스페셜 A번 괄호 안에서 어법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He remained. 그는 가만히 있었다. In front of the mirror. 거울 앞에서 서서. 자, remained가 동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는 동사 stand를 또 못 써요. standing 쓰셔야 되겠죠. 두 번째, the book called. 자, the surgeon dentist. 외과 surgeon dentist라 불려지는 그 책은 방법을 설명해 주었다.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 그래서 keep 동사가 유지 동사일 때 목적어 다음에 from 없이 목적격 보호를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health는 건강이고 healthy는 건강한. 오른쪽이 정답이죠. 건강한. 치아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다. 자, 세 번째, Tom had a bad headache yesterday. Tom은 어제 나쁜 두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his twin brother, 그의 그죠? 쌍둥이 형에게, 역시 쌍둥이 형 팀에게, 자, 그 대신에 수업을 좀 들어가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got him이라고 해서 got his twin brother의 got은 사역동사인데, 자, 사역동사 중에서도 여러분 get, pose, compare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 make, have, let란 사역동사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역동사 1, 이 사역동사 2, 이거는요, 여기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가져오는데, 여기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 가져와요. 이거 시험 문제 몇 개? 별표 3개.
자, 그렇다면 거기는 보시다시피 got his twin brother Tim to go 되겠습니다. 네 번째, the ceiling, 천정은 look, 오감각 동사죠. look, hear, feel, look, sound, smell, taste 이런 오감각의 동사들은 형용사 보호를 취한다. 그래서 strange입니다. 그 천정이 이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천정은 이상해 보였어요. 그리고 천정은 평평했죠. 자, 그리고 그것은 아주 dark beams, richly carved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그죠? 에, 어두운 그러한 빔들이 여러 개 굴곡해서 나타났습니다라는 뜻인데 천정이 이상해 보였대. 평평하고 그것이 아주 어두운 그러한 빔들이 아주 여러 개가 막 얽혀서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당연히 strange. 다섯 번째 갑니다. She rushed the door to the bed. bed는 역시 베테로레언이언. 그래서 이제 수의과 의사를 가리킵니다. 수의사. 그녀는 급하게 강아지를 수의사에게 vet 데려갔습니다. 그 수의사는 결정하였죠. 진단하였죠. 대디야. 강아지가 전화기를 삼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사가 결정한 게 뭐야? 삼켰다고 결정한 거야. 그러면 삼킨 것이 먼저고 그것을 진단해 낸 거기 때문에 먼저 발생한 동작은 head PP, head swallowed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swallowed가 아니야. 전화기를 삼키는 동작에 결국 그것을 진단해 낸 것은 다음 동작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인과관계가 있죠. 아니면 원인 어떤 결과 어떠한 것이 실시되고 그거에 대한 여파가 오는 거. 자, 여섯 번째, people were advised. 사람들은 be advised to 부정사는 충고를 듣는다라고도 되겠지만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chopsticks, 젓가락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instead of the table, 테이블 대신에 젓가락을. 왜냐하면 칼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동물을 죽이는 것을 상기시킬 것이기 때문에 테이블에서는 대신에 젓가락을, 그죠? 자, 사람들은 젓가락을 테이블 대신이 아닌데 칼 대신인데 테이블 대신에 젓가락을 쓴다. 문장이 좀 이상한데 사람들은 젓가락을 테이블 대용으로 사용하도록 충고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칼을 쓰는 것은 그들에게 동물을 죽이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젓가락을 써서 뭔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말고 젓가락을 써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칼로 만약에 그것을, 그죠? 자, 여긴 이렇게 바꿉시다. 자, people were advised to use chopsticks instead of the table 대신에 여기는 knives, 칼, knife, the knife. The knife로 합시다. knife. The table을 the knife로 바꿔요. 의미가 그래야 될 것 같아. 자, 여러분 가끔씩 어떤 고기를, 그죠? 야생에서 먹게 될 때 칼로 직접 그 살해한 동물을 살해하는 도구로 직접, 그죠? 뭐 타잔 같은 경우에 정글 사람들은 그걸 직접 먹으니까 그럼 동물을 죽게 하는 것이 연상될 수 있으니까 부정이 탈 수 있으니 instead of the knife. 자, 그 칼로 대신해서 칼을 대신해서 chopstick, 젓가락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거야. 왜냐? 칼을 쓴다는 것은 나이브스, 칼을 쓴다는 것은 이런 걸 연상시켜주기 때문이다. 이걸 바꿔. 이게 약간 오타가 있어. 더 나이프로 바꿉니다. 자, 그래서 수능 스페셜로 문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을 읽고 쓰는 것을 계속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걸 뽑아놓은 문장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written and structure에 대한 공부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익었을 때 거기에 좀 더 긴 어구가 들어가서 수식 어구가 많아지고 하더라도 핵심적인 문장의 구조는 늘 변함없이 그
그 상태에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빨리 읽는 데 도움이 되고 문장의 이해력을 높여줍니다. 자, 29초까지 했고요. 잠깐 쉬셨다가 다음 동사의 시제와 수동태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